자, 제 옆에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지만 앞서 한번 하십니까? 안진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합니다. 왜요? 아니 날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고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디서 그 상도 받으셨다 그러던데? 아, 어제 그 남태우, 임세은의 네.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주 이제 빌런들만 드렸는데, 느닷없이 저를 상을 주셔서 너무 황당하고, 저기 황송합니다. 근데 상금은 없고. 상금이요? 아, 근데 나중에 제가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또 김용민 TV도 다녀왔고요. 바쁘시다 하여튼, 네. 베니 대표님 응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응원하셨습니까? 그 이제 베니 대표님하고 저희가 이렇게 토크도 하고 좌우중도 합작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한동훈 고발도 하니까 거의 매일 만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러진 않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우려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민 TV에 나가가지고 저희가 아니 외계가 침입하면 한일 간에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합리적 보수 정통 보수, 그다음에 보수 변절자를 때려잡는 보수 전사 베네 대표님하고 굳건히 연대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서울에서 방송할 수 있다 보니까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케어처럼 서민들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나 또 화물연대 노조 그 고생하는 분들을 기존 노조로 모으는 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주실 때 난 감동을 받았다. 고맙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막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더라. 그리고 태블릿 PC도 오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2는 진짜 문제가 많다. 최소한 2는 아주 문제가 많다. 제가 보기에도 조작국이 상당하다. 한동훈이라면 충분히 그럴 자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 PC 온갖 PC2가 있다는 것을 김용민 TV 애청자들도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잊고 계시는 거죠. 거의 뭐 변희재 대표님 홍보 대사 활동하시네요. 아니 연대하니까 제가 베니 대표님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알겠어요. 제가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우려하는 분들에게 불시시켜드릴 의무도 저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이. 일단 저희는 지금 이제 책 이제 인쇄 작업 중이 나왔나요? 예, 다음 주에 나와서 그 나오면 좀 우리 좀 갖고 나오세요. 아 물론 선전도 해드리게. 네, 그리고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자꾸 말씀드렸던 영남권 오늘 아 그거 가신다 그래. 어제 그 김건희가 갔던 그 서문시장이 사실은 저희 텃밭인데 예. 거기서 뭐 완전히 선거운동을 하더라고 김건희 씨가. 야참야 좀 이따 그 얘기부터 해야겠어. 2월 5일 저희는 이제 서울에서도 같이 하는 뭐 민생연구소 미디어치 태극기 촛불 세력이 다 같이 하는 좌우통합 윤석열 트렌드 집회를 대구 동성로에서. 그게 언제죠? 2월 5일. 1월 5일? 2월 5일이지. 네. 그래서 행진하게 되면 서문시장을 거쳐가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이번에 정말 대단한 게요. 2월 5일 토요일입니까? 일요일날. 아, 일요일날. 네. 다시 내려가 있네, 서울에서도. 네. 그러니까 2월 4일 토요일날을 피한 게, 저희는 촛불행동의 전국 집회. 그걸 해야지. 2월 14일 다가오는, 내일 전국 집회고. 모레. 모레 전국 집회 여러분 많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김건희가 이렇게 판을 치고, 윤석열 나쁜 짓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전국 집회가 대진이 있고 대진이 답이다. 2월 4일 날도 전국 집회가 잡혔어요? 아닙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걸 시작하자고요. 1월 14일이 전국 집중 집회입니다. 이번에 한 10만, 20만 명 정도 모여들 것 같아요. 전국 집중 지역에서 그렇죠. 뭐 지금 60개 지역에서 뭐 수백 대 버스도 올라오고 20만 넘겠네 최소한. 뭐 양문석 박사도 경남 통영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 출연도 하신 적 있잖아요. 양문석 전 방통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다음에 그분도 뭐 수백 명 오신다고. 아니, 그리고 2월 5일 집회. 그리고 2월 5일 날 2월 4일 날 서울에서 집중 집회가 아니지만 서울 집회를 하고 5일 날 서울의 소리 민생경정사 안진걸 TV 양이삼 TV 민주시민기동연대 미디어치 베니 대표님 네 그룹 뭐 턴나이트 TV 다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밴드 타카피까지. 그래서 뭐 수천 그다음에 대구 지역 대구 경북 민주 포럼 그다음에 대구 뭐
민주 정치 세력들 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2월 날 몇 시 어디서 합니까? 4시부터 동성로 광장이 있어요. 거기는 한 상장 유동인구가 수천 명의 대구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 자체로. 거기서 타카피 공연으로 시작을 해서 6시에 이제 행진까지 이제 서문시장을 한 바퀴 도는. 서문시장에서 가까워요? 행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제도 어제 갔습니까? 어제 갔죠? 네, 네. 서문시장. 서문시장. 저희가 대구에 가서 탄핵과 퇴진과 심판의 불기둥을 내릴 것을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왜? 아니, 2월 5일 날 그 사람이 어제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는 진보 개혁 유튜브를 사찰을 합니다. 그래서 변희재, 김용민, 안진걸, 백운종, 유용하 등이 뭐라고 하는지 사찰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 이 얘기. 그다음 틈남마면 무속인들한테 고놈들 좀 죽여라. 그 무속 예방, 무속에서 그걸 예방이라 그러잖아요. 예방 뭔지 아시죠? 그거 뭐 이렇게 뭐 쓰고 막 네, 뭐 그 이름에 이나든지 인형에 막 이렇게 찌르고 요런 것을 즐겨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무속인들 정말? 사이에서. 네, 무속인들, 아, 무속인들은 그거 해요. 네, 무속인들 사이에서. 근데 나쁜 방식으로. 원래 민주무속이나 민중무속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 해. 죽이는 방식의 못된 무속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무속인들 사이에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요? 예, 김건희 총공 등이 그런 짓을 좋아한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유튜브도 또 직접 관련된 의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서문시장 가서 이제 우리 2월 5일 날 저희들의 그 퇴진과 심판의 불기둥이 터지지 않도록 작전을 편 거죠. 뭘 또 뭐다 보조 깔고 막 그랬나 가서? 아니 어쨌든 지지자를 끌어모은 거죠. 근데 2월 5일 날 여러분 대구에 정말 대거 모이고요. 그다음에 2월은 2월 18일이 총집중 집회인데 그날은 제가 보기에는 인구의 2%인 100만 명 그리고 가야지. 3월 달은 3% 가야지. 50만 명 가야지. 예. 총궐기가 시작됐다. 드디어 날이 풀렸다. 네. 그리고 경제 민생 위기는 더 심화된다. 그게 왜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타시는 줄 아세요? 저희가 상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안진걸 소장님한테 힘내라시고 힘내라 힘 하면서 예. 안진걸 소장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건 그렇고 자 2월 5일 집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한동훈 윤석열이 직접 조작한 태블릿 조작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책을 제가 한동훈 윤석열 표지로 박아서 출판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퇴진 사유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검사를 하면서 국정농단 수사할 때 결정적인 증거들을 조작한 사람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을 하고 있으니 네. 지금도 매일 조작 날조 거짓말 사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는 대구 본거지에 들어가서 전단지부터 널리 알려서 대구서부터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집회 전에 한 2시간 전에는 저희 이제 변절하지 않은 태극기 세력만 따로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서 네. 당신도 윤석열 퇴진 추행에 참여해라. 당신 왜 입다 물고 있냐. 조작 수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저 열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하니까 박 대통령 인척이 좀 간접적으로 연락와서 그래요. 그 태블릿 조작 그거 다 지금 챙겨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박근혜 대통령 좀 심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조금 좀 비판을 자제달라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더 세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면은 그 대구 동성로에서 하신다 그랬죠. 네. 자 서문시장에 김건희 씨가 내려간 이유는 뭐 뻔한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는 일단은 이 서문시장에 내려간 건요. 지금 나경원을 죽이는 주체가 아무리 봐도 김건희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윤석열과 이 나경원은 워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대학 때부터. 그렇죠. 또 남편 네. 김재호하고 김재호 판사와도 가까운 사이고 네. 이건 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당선인 시절에도 부부 동반해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나경원이 사실 선거운동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 보도 내용은 부부 동반 식사할 때 나경원 부부가 김건희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 뭐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서울법대 출신 판검사들 셋이서 희덕거리고 김건희를 왕따 시켰다. 그때부터 이제 김건희가 보복을 시작해서 나경원이 취임식에 초청자 못 받았어요. 취임식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굉장히 그때 서운함을 표시했었고 네. 그러면서 나경원이 김건희 팬클럽 해체하라고 질렀거든요. 정말요? 네. 7월 달에. 돌았구만. 그래서 강신업이가 그래서 나경원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뭐 무서운지 몰랐구만. 예. 누가 걸려있는지 몰랐어 나경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서문시장 거는 변 대표님 해석이 맞는 게 일단 김건희의 대통령 행보예요. 단독으로 이렇게 전통시장을 영부인이 가는 거는 처음이죠. 저도 찾아와야 된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부리웃돕기 행사 같은 데는 가요. 근데 서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힘들 때마다 간 곳이었잖아요. 맞아요.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자기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빼고 왔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라는 선언이고 일. 두 번째, 나경원이 요즘 엄청 까불잖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우리가 내가 취임식도 못 오게 했는데 우리 성렬이한테 빠빠 하면서 이것이. 그리고 무슨 저출산 고령위원회 하면서 정부랑 협의도 없이 막 지르고 자기 정치하고. 그러더니 이제 당대표를 나오려고 그래. 성렬이는 김기현이로 나는 강신호로 해서 이제 부부간에 이렇게 사이좋게 1, 2등 하려고 딱 했는데 나경원이 변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야. 그리고 건재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 뭐 100여 명이 모여들었대요. 그게 100명이 모인 게 무슨 인기인지 우리가 가도 100여 명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네. 아니 변 대표님 저희들 백운영 대표 가면 한 천여 명 최소 천여 명 모여들죠. 네. 마치 뭐 구름대인데 기사 내용이나 사진 보면 100여 명. 사람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랑 굉장한 비호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분명히 본인이 조용히 내주마겠다. 범죄자였기 때문에 범죄를 고백하면서. 근데 너무 나대니까 거기다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마치 구름대가 몰려든 것처럼 했는데 실제 사진이나 기사에는 100여 명. 그 시장에 원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 정치에서 원래 이 시장에서 최고 인기 스타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선거도 못 뛰잖아요. 네. 그걸 바통 이어받은 게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은 실제로 제가 동행 취재해보면요. 예. 나경원이 한 약간 젊었을 때,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 바닥 들어가면요. 그냥 아주머니들이 막 예쁘다고 난리. 예, 진짜. 예, 지금 약간 이제 좀 나이가 60이 돼서 그런데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스타일에서 실제로 저 정당의 선거 치르면요. 수도권에서는요. 나경원 불러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도 지자체 선거 때 나경원이 전국을 다 돌아서 전국시장을 다 돌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총선도 나경원을 저렇게 죽여놓으면은 시장바닥 누가 돌 거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다고요. 그래서 김건희가 시장바닥 내가 돌아줄게. 와. 그래서 저는 갔다고 봅니다. 아 그거구나. 근데 잠깐만요. 그 나경원이가 그러면 나옵니까? 확실하게 나옵니까? 저는 그 안 나오면 죽는다는 체질이 기득권 수구 체질이에요. 못 네, 나와요, 그럼?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체질이 아닌데 다만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윤석열 오빠의 뜻이 아니라 저 김건희다 그래서 한번 덤벼서 윤석열 너 네 입장 표명해봐 지금 덤비는 건데 오늘 윤석열이 어제 나경원 사표에 대해서 입장 없다 그랬다가 대통령실이 지금 오전에 기자한테 뿌렸는데 윤석열 나경원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어 이렇게 나와. 그것도 뭐야 완전히 이거 이런 아사리판 아수라장이 없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제가, 제가 약간 정리해드릴게요. 예,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직책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전념해야지. 자기 정치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협의도 없이 막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지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그만 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당대표 출마할 거면 깔끔히 정리해라라고 압박을 했어요. 심지어 안상훈이라는 사회수석 처음 봤죠. 이례적으로 기자회견도 해요. 나경원을 까는. 아니 나경원 죽이기 나선 거예요. 이렇다, 근데 진짜. 또 사표 쓰고 나간다고 하니까 뭐 문자로 사표를 보냈다는 등 뭐 대통령이 아직 재가를 안 했다는 등 분위기를 흘리더니 아, 난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너 계속 이례죠 이렇게 된 거거든. 당대표 선거를 못 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전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불법적으로 특히 정당의 경선에 이렇게 하면 경선 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실제로 집회 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박근혜가 그걸로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이 명백 불법이긴 한데 불법을 하면서까지 김견하고 강신업을 띄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열과 윤핵관도 못 믿어요. 찐핵관. 그다음에 아예 김건희 앞잡아 놓고서는 강신업. 이런 사람들 외에는 다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더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게 여러분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여기서 읽었어요. 세상에 친윤이자 찐윤 행세를 하고 있는 나경원마저도 지금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김건희 때문에 그런데. 네, 김건희 때문이죠. 아니면 찐핵 찐윤핵관들이 나경원을 싫어하거든요. 홍준표가 저격한 거 봤잖아요. 바른미래당으로 따라가려다가 원내 지도부 약속 안 하니까 잠박세력하고 결탁해서 원내 지도부에 입성한 수양버들 같은 인간.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전형적인 윤석열 한동훈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지금 찐핵관이 보기에는 쟤는 못 믿는다고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애정은 표현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나경원, 이 나경원 사태가 되겠네. 지금 일단은 그 보도로 보면은 그 윤핵관 이제 판검사 세력이에요. 설법대 판검사 세력에 나경원은 대중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그렇지. 그 세력이에요, 나경원도. 근데 왜 이 꼴 났냐? 다른 설법대 판검사 출신들은 김건희한테 형수님하고 잘한대, 남자들은. 아. 나경원만 무시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어쨌든 야 그럼 니네 설법대 판검사 중에서 나경원 빼고 한 놈 데려와. 그게 김건희가 김기현이 선택이 됐는데. 아 김기현. 아 김기현이. 근데 김기현이도 설법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판사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수도권 선거가 중요한데 김기현이 울산에만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누군지 몰라 일단.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럼 서울에 있는 경기도 인천의 시장은 누가 들어갈 거냐. 김기현이 시장 가봐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서울법대 판검사 중에서 너무 최약체가 나와서 제가 계산할 때는 네. 나경원은 절대 강자입니다. 이 경선에서는. 나경원을 제거하고 김기현을 올려세우면서 강신업이 엎어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 지금 이 수도권은 난리거든. 김기현 가지고 우리 선거 어떻게 치르느냐. 네. 그러면 아니, 나경원이가 이제 그럼 안 나와요? 저는 뭐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이렇게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스타일이 나옵니다. 아니어서. 끝까지 뭐 어떻게. 네, 오늘 윤석열이 너 내가 좋아해 함으로써 뭐 청년 시절에도 좋아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까였다는 의혹이 있어요. 세간에 여의도 바닥에. 근데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나를 찰 거야? 나는 어떻게 찹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구애해버리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구애지만 내용은 거지 않아. 너 나가지 마. 그냥 조용히 저출산 고령화에서 일해. 뭐 까불지 말고. 이렇게 옛날 말로 치면 안기부에서 잡아다 그냥 남산으로 데리고 간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나경원은 정말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입니다. 중도에서 사표를 그러니까 수리 안 하겠다는 건데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건데 아니 당대표 나가려고 사표를 냈는데 수리 안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당법 위반이에요 저거. 선거를 남이 나가기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거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선방해죄입니다. 정선방해죄. 근데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제 야 그럼 나 당대표 확정적인 사람을 못 나게 하려면은 그까짓 거 그 비상금 말고 총리 자리 내놔. 지금 이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김건희한테 저런 식으로 지분 요구하다가 안정권이 전광훈이 다 볼로 갔는데 나경원은 모르겠어요. 근데 나경원은 내가 볼 때는 권력관 절대 못 싸우는데 김건희 정도는 내가 한번 윤석열 오빠랑 한번 해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아. 그게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보다 모르나?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도 서울법대 나온 우리 오빠인데 날 더 좋아할 거야. 87년 남들 6월 대행장을 할 때 고시 공부하면서 해수목으로 다녔다는 걸 본인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거슬렸다는 이야기였어요. 방송에서 나경원이 아 성렬 선배님이랑 같이 대통령 선거 유세도 갔다가 걸어서 뭐 신촌에서 열심히 술 먹으니까 그 진행자가 그때도 술을 잘 드셨나 그러니까 아 그때도 진짜 술을 잘 드셨더라고. 술꾼이라고 공격받고 있는데 나경원이가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게 그 짤이 엄청 돌아요. 그것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 봐라 저. 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네요. 제가. 쟤는 특히 김건희 입장에서는 공주였어 쟤는. 안 그래도 김건희 컴플렉스를 다 자극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우리 오빠랑 친한 윤석열이랑 친하다고 과시를 하고 술 먹고 다니더니 그때도 술을 엄청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김건희 뭐 쟤는 죽여야겠다. 그래서 취임식에 세상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적이고요. 나경원이 어떤 나경원입니까? 그렇지. 근데 취임식에 꼭 집어서 구구 유튜브까지 도이치모터스 범죄자들까지 다 초대한 다 자들이 심지어 자기 어머니 자기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한테 경찰까지 세심하게 불러다가 수사보다 얕박한 집단 아닙니까? 근데 나경원 안 부른 건요 자동방이거든요. 원내 지도부나 전현직 지도부는 안 부른 건 그건 김건희가 모독이 안 겁니다. 이건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건 김건희가 소송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아니 저희들한테. 이건 자신 있다. 그 강신업이 그때 이제 7월달에 나경원이 건희상 해체하라 그랬을 때 강신업이 딱 짚었어요. 나경원 너 김건희 부럽지. 그 나경원 너 김건희 아니 꼽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했어요. 근데 정반대로
뭐야, 이 김건희가 나경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죠. 그렇죠. 그렇겠지.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나경원은 다 갖고 있고. 그렇지. 그 외모조차도 나경원은 대학 때나 지금이나 외모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완전 자연 미인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댓글에 그냥 김건희, 나경원 여기서부터 이 싸움이 예. 안 되니까. 모든 것에 대한 컴플렉스 갖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신업 최고 전문가 변희의 대표님과 나경원 최고 전문가 안진걸의 방송 이건 굉장히 이건 아니 생각해 여러분 제가 감히 생생 한번 낼게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더 나경원 많이 연구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연구했어요? 14번 고발하면서 아, 그래요? 그의 모든 행적 경력 사기 행각을 모두 범죄 행각을 모두 저는 정리해서 14번 고발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윤석열이 나경원의 범죄를 잘하고 있는 그때 봐준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한테 너 그 안진거리고 고발한 거 재수사한다 그러면 나경원 날아가는 거예요. 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발목 잡혀 있는 겁니다. 김용민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강신업은 뭐 우리 변희 대표님 최고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제 강신업 변호사는 변희 대표 저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또 아 변희재가 또 나를 지지했다라고. 그럼 나경원이 지금 추춤추춤하는 거는 그래. 한번 좀 해봐. 어떻게 해보든지 해. 뭐 그런 거구나. 해봐도 정치검찰 앞세워서요. 지난 총선 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나경원이 중앙당력하고 서울당력을 두 개를 허위기재해서 허위사실 유포한 거로 동작선관위가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그럼 당연히 선거 때 변 대표님 선거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벽보하고 가정집에 가는 선전물의 학력 경력은 후보가 컨펌할 거 안 할 거야. 비서가 마음대로 적을 못 적어요. 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검찰이 누구를 기소했는지 아세요? 비서관을 기소를 하면서 나경원을 뺀 이유가 나경원은 몰랐고 비서가 알아서 했다라고. 그게 말이 되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요거 당장 검찰이 재수사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한 봐주기 검사하고 나경원 일당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저는 구속됩니다. 감히 못 가보겠구만. 네. 그래갖고 실제 나경원 비서가 기소돼서 나경원 비서만 유죄가 났어요. 아니 본인의 후보의 학력과 경력을 어떻게 비서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지 멋대로 두 개나 허위사실을 집어넣습니까? 이건 다 팩트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세시대에 매맞는 아이를 내세웠다. 검찰이 히핑보이라고 해요. 옛날에 귀족들의 자제는 못 때리는 거예요. 왕조의 자제는 차마. 근데 잘못했으니까 시동을 때리는 거예요. 시종을. 이게 히핑보이입니다. 매맞는 아이. 완전 비서관. 저는 지금이라도 이건 검찰이 수사하면 저는 구속이에요. 완전 뒷거리를 한 겁니다, 이것은요. 자, 나경원, 김건희 얘기는 지금 뭐 10시간 해도 모자랄 그 두 분 전문가가 나오셔갖고 말이죠. 이것만 제가 하나 강조드리면요. 네. 지금 강신업을 지금 여론조사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는 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커요. 강신업이 뭐라 그래도 어쨌든 뉴스토마토에서 딱 한 번 했는데 1, 2, 3등은 지금 다 탈압의 바디가 못 나오잖아요.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는. 근데 4등이 김기현인데 9%, 5등이 강신업인데 5%가 나갔어요. 그 황교안이 뭐 이런 데 2% 바닥에 깔려서 결국에는 김기현 대 강신업의 양강구도예요. 1, 2, 3등이 못 나오게 막아버리니까. 그게 전 음모가 뭐였냐. 나경원이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에서 아웃시키면서 최약체 김기현을 내세우면서 강신업에게 돌파구 열어준 거거든요. 이게. 윤상현은 뭘 강파나? 윤상현이요. 윤상현이요? 예. 윤상현 뭐 2%도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아니 뭐 광파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나와서 뭐 의미 없죠. 무의미하죠. 안철수는 광파할 거 아닙니까? 안철수 광파하겠죠. 예. 관저 들어가. 안철수 나오나 안 나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당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 김만배 로비 의혹 문제 이거 자꾸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우리 뭐 변 대표님이 잘 정리하고 이건 잘 모르는데 사실은 지금 그 원래는 김만배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개입에 대해서 말을 열어줘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김만배만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할 때 김만배를 압박하러 가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김만배 그 언론 쪽 로비만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판검사까지 터지니까 이래 버리면 저거 박영수까지 번져서 지금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터뜨려놓고 지금요. 잘못 걸리면은 이른바 서울법대 판검사 세력이 다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이게 공개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회계 정영학 회계사건 이제 녹취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대장동은 사실은 판검사 세력의 로비가 1순위고 성남신 2순위인데 그걸 지금 덮었잖아요. 방금서부터 해가지고. 네. 덮어놓은 거를 김만배 협박하다가 지금 터뜨려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건은 대선 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고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 400명 정도가 모여서요. 네. 처음으로 감정평가사들이 무슨 시국선언한 거 한 번도 못 보시죠, 두 분 다. 애청자들도 감정평가사들이 뭐 데모를 한다거나 기자회견한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분들은 조용히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분들이거든요. 아, 변호사들보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400명이나 모여서 대장동 사건은 어쨌든 민간업자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지자체장은 제일 편한 사건이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수십조를 벌든 수백조를 벌든. 근데 끼어들어서 1조 가까이 공익환수로 한 이건 모범 사례로 봐야 된다.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선언까지 한 사건입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타파 같은 데도 잘 정리되니까 네, 한번 봐보시고요. 네, 뉴스타파 잘 되니까. 저도 부동산 나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은 이재명 지사시장, 성남시장의 성남시가 완전 공영개발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돈을 끌어오거나 부동산 기업 불안, 돈도 없고 부동산, 부동산 기업 불안하니까. 근데 민한테 맡겨놨는데 저놈들이 나 이득이 생겨갖고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불투명한 조건에서 그럼 선택적으로 최대한 돈을 먼저 성남시에 갖고 오자 해서 1조 가까운 돈을 환수시켜버린 거거든요. 미리. 근데 나중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해석이 똑같아요. 시행사업하는 사람, 시공사업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성남시가 머리 잘 썼다고 그래요. 근데 황당하게 민주당 안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털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 돈 받은 증거, 이재명이 무슨 개입한 증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나무 누굽니까? 측근 두 명을 구속시키고 김용하고. 압박하는 건데 그 전후에서 유동규, 나무, 김만배는 다 나오고 그 측근 두 명은 감옥더라고. 그때부터 진술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만배 측은 김만배가 한 건 아닙니다. 들었다는 또 전언인데 전언이야. 2025년도에 천화동인 1호 뭐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다. 10년 뒤에 뇌물주. 야,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물어보면 아? 나는 안 받을 계획인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안 받을 계획이었는데요. 뭘 갖다줘도 우리 안 받았는데 그동안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조작, 계속 조작으로 몰고 가다가 언론인 노비 판검사로 밝혀진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변희재 대표님 분석에 따르면은 김만배한테 압력을 넣기 위해서 이걸 터뜨린 건데. 네, 근데 이게 번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만배가 언론인만 돈 뿌린 게 아니라 판검사 다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지금 사실은 박영수 라인에서 대선 때부터 수사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맞아요. 그쪽 라인들이. 거기에 윤석열까지 개입해 있는 부산 저축은행 사건부터 다 덮어버렸거든요. 네. 이게 지금 터지는 과정이고, 재밌는 거는 지금 강신업의 대선 공약이 박영수 라인들을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박영수 퀴즈. 윤석열인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야. 제가 강 대표되면은 박영수부터 판검사 다 잡아놓겠다고. 내부에서. 하여튼 권력 투쟁이. 볼만하고만 더럽게 벌어지고 있구만, 하여튼. 이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천억이 넘는 돈을 불법 부실 대출을 받았는데요. 네. 그때 브로커가 조우영입니다. 그 사람을 그때 제대로 처벌했으면요. 네. 대장동 일당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대장동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럼 다른 양상을 받겠죠. 근데 그 조우영이를 누가 봐줬느냐? 박영수가 변호사예요. 그럼 박영수를 누가 속였냐? 김만배가 소개시켜줍니다. 자, 그럼 박영수는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 치킨 윤석열 되려고 그래서 담당 수사 검사니까 야 좀 봐줘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나와버립니다. 처음에 조사 받을 때는 살벌했는데 두 번째 갔더니 커피 한잔 먹고 진짜 나왔다. 이게 조서에 써져 있습니다. 그냥 의혹이 아니라 팩트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가 갑자기 원래 뭐 이재명도 모르고 뭐 누굽니까 그 정진상도 모른다 그러는데 갑자기 최근에 정진상을 안 돼요 또 진술이 또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리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남욱, 정영학, 그 김만배 일당이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돈이 없었거든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조성이 됩니다. 그럼 하나은행은 당시 김정태라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기도 합니다. 김정태 성대 인맥이고 친박 인맥인데 그 중간에 곽상도가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성됐고 하나은행은 실제 그 많은 이익에서 1%도 회수를 못합니다. 그래요. 돈은 1조를 넘게 됐어요, 하나은행이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는 이재명이 끼어들 틈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변 대표님 보시기엔 지금 김만배 이런 폭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땐 우리 사회의 지배 카르텔이
개장동에선 꽁꽁 숨어갖고 헤쳐먹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 지금 덮어놓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덮어놓다 보니까 언론과 수사도 지금 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이건 스타트할 때부터 특검으로 갔어야 될 사건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 전환시켜야 돼요. 이거 네. 윤석열 맞습니다. 쪽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걸려있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저기 뭐 김경수 전 지사가 나와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이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잘한 거죠. 안 만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 한두 명 꼽아라면 누굴까요? 김경수? 좌 김경수, 우 윤건영. 이건 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조용하고 그다음에 품성이 좋고 그다음에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 조용하고 품성 좋은데 일 못하면 또 답답하잖아요. 근데 일은 잘하는데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 싫어해요. 스타일이. 당연히 만나야죠.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대표도 만났잖아요. 잘 만나신 거고 무슨 언론에서는 뭐 이제 친문과 친의 분열 씨앗이 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윤건영, 김경수 등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이익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의 경쟁이 필요하면 선의 경쟁할 사람들입니다. 변 대표님 보시기는 뭐 김경수하고요 만난 건 문제. 아니 저는 그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 그래요? 모르는데 이제 요거 하나는 정말 네. 아니 왜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는 그 시점에 왜 민주주의 4.0이라는 친문계라 그러는데 친문계인지 모르겠어요. 전해철 등등이 왜 갑자기 선거구제 개편에 갑자기 이제 불을 붙이는지 전해철이가 전해철 등등의 그 뭐 친문계라 그러는데 그 사람 친문계인지 모르겠는데 뭐 범 뭐 내 기준 볼 때는 수박파라는 사람들이 역시 요 이제 당 대표가 지금 혼란스러울 때 중대 선거구제 선거 개편에 들어가려고 지금 또 공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제가 우리 소리소리도 출연한 박지원 전 원장님 너무 잘 싸우고 요즘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민양 기자들이 변희재 박지원밖에 안 보인다. 의원들보다 제일 잘 싸운다. 근데 변희 대표가 제가 보기에 박지원 원장님 다 좋은데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한 판단하고 아니 김건희를 특검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의와 공정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김건희가 저지른 전행이 뻔한데 영부인이니까 봐줘라. 박지원 원장이 말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 본인처럼 정치 어려운 정치 중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겠죠. 어디 나가도 2등 3등을 해서 할 수 있고 여야 간의 중진들 나눠먹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각적으로. 근데 지금 중대선거구제 여러분 명백하게 반대해야 되는 게 윤석열이 지 탄핵 막으려고 나중에 범야권이 200석 이상 되면 본인 무조건 탄핵된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랑 머리 싸매고 내는 게 중대선거를 던져가지고 2등, 3등까지 해갖고 국민의힘이 네. 최소 120, 130석 되거든요. 그 정도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제가 엄청 넓어지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지명도 모르는 사람 나오면 누가 찍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일단 지명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 찍고 그다음에 조직 있는 사람이 3등, 2등 해먹어버리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지율이 30%, 20% 떨어지고 윤석열이 20% 떨어져도 앞으로 떨어질 건데 2등, 3등을 해요. 네. 그럼 140석 정도 나와버립니다. 그럼 탈핵을 못해요. 무조건 지금의 소선거구제도로 가서 알겠습니다. 사상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심판 선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비례성에 대한 문제니까 예. 비례성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거 그것은 비례대표로 보완했으면 좋겠고 아니 그 선거에 비례성이 가야 되는 예. 것이지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자 오늘 두 분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안진걸 선생님 오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하여튼데 변희 대표님 예. 못하신 아,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또 하나만 또 짚어드릴게요. 네. 뭐 제가 좀 강신원 많이 해서 그러는데 네. 아, 전 깜짝 놀란 게, 이재명 대표 소환 날에, 그 숨어있던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지금 검거가 됐는데, 예. 그 오전에, 강심을 실망하면서, 이재명이 소환되는 날에, 돌아오기로 약속이 돼 있다.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밤에 체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아예. 예. 그냥 들어오면은 자기가 추첨되니까, 이재명이 소환되는 시점에 돌아오기로 약속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치 공작이잖아요, 이런 거. 김성태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다 이겨내야 거래를 있죠. 상당히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걸 거부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잘 나갔어요. 정면 돌파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메시지도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빛인데. 그리고 의원들도, 동의하던 의원들도, 아, 당대표가 정리 잘했다. 정리도 잘했다. 근데 다음부터 대장동이나 쌍방울 사건은요, 그냥
날마다 불러서 총선 때까지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거부하고 특검으로 맞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특검하자 수사 받겠다. 당 공정한 특검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설득이 돼요. 동의가 되고 안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무서운 특검한테 받겠다. 그렇지. 당 공정하게.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 뵙고요. 진짜 많이 나오셔야 돼요. 14일. 예, 그리고 대반격을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대반격의 날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네. 1월 14일 대반격이 시작되고 2월 5일 대구에서 전국 좌우중도 합작 세력 총집결에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심판의 불기둥을 올리고 그것이 2월달 2%, 3월달 3%로 국민 총궐이 이어져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윤석열이 무너진다. 구한번 외치죠. 네, 이런 시나리오 갑니다. 구한번 외치죠. 대진이 답이다. 대진이 답이다. 알았습니다. 예. 대규 불여일집. 100번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에 찍혀서 중요한데 그게 1월 14일, 2월 5일, 2월 18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해원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김병주 국회의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8시에 찾아뵙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용민 목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께서 출연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내일 그 여러분들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전시회 하려고 했던 굿바이 전시회 잘 기억하고 계시죠? 갑자기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그 김진표 의장이 지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있겠냐 생각만 드는데요. 어제 민영배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분이 한 분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 못 보신 그 그림도 좀 풍자 그림도 보여드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짚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추천하신 한신대학의 아 김준혁 교수님 네 김준혁 교수님이 안진걸 교수는 안진걸 소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내일 출연하십니다. 아마 좋은 얘기를 역사 전공이시니까요. 네, 교육 문제 같이 나눌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아침 8시에 여러분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파,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